비와 함께하는 발전 현장 재해 예방. 오늘은 황산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황산을 탱크로리로 반출하는 작업입니다. 먼저 차량을 방유턱 내에 주차합니다. 그리고 차량 고인목을 바퀴 앞뒤로 설치해 준 후 마지막으로 차량 접지를 시행합니다. 현장 확인 후 출하 완료 확인을 하면 저장 탱크 매뉴얼 밸브 및 로딩한 매뉴얼 밸브를 조작하고 출하할 황산량을 입력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출하를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안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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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 바퀴 고인목 설치 완료했습니다. 접지 상태도 확인 완료했습니다. 좋아요. 로딩함 연결 진행하겠습니다. 조심해! 조심해요! 탱크롤이 위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요. 작업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 후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합니다. 아유, 맞아요, 맞아. 자, 그럼 저장탱크 밸브 개방합니다. 네, 로딩함 밸브 개방합니다. 로딩 시작합니다. 이게 뭐야? 멈춰! 큰일 날 뻔했어요. 황산 반출 작업 중 차량이 이동하면 황산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 따라서 차량 접지가 끝난 후 방유턱 내 주차 여부, 차량 고인목의 설치 여부, 그리고 차량 접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해요. 만약 황산이 누출되었을 시에는 태안종합방제센터에 즉시 누출 사실을 알려야 해요. 그리고 작업자는 피부 및 두부 보호를 위한 방호복, 내산장갑, 내산장화, 방독면을 꼭 착용하도록 해야겠죠? 아, 그렇지, 그래. 자, 그럼 어디 탱크로리를 사용한 황산 반출 작업의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해볼까요? 그럼 오늘도 안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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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, 안전 조심하자고요! 안전하면 행복해요. 서부발전 웨스턴 파워. 생명 안전이 가장 소중해요. 서부발전 고베포. 한국 서부발전